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이,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과 함께 영상 해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마지막 영화예요. 네, 배경은 마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영화와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혹시 증명사진 자주 찍으시나요, 두 분은? 자주는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꿀팁을 저희가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꿀팁 같은 거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 꿀팁은 별다른 거 없고요. 열심히 서칭을 한 다음에 좋은 사진관에 가는 거죠. 이런 뭐 댓글도 보고 평가도 보면서 좋은 사진관에 가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약간 그런 얘기 했지만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사진관에 가서 좋은 사진을 찍고 좋은 사진을 받아오면 돼요. 좋은 사진관 추천해 주시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런 데는 잘 없고요. 마지막으로 찍은 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권 사진 찍을 때 요즘엔 또 여권 사진 찍는 게 좀 완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기밑, 뭐 머리 뭐 이런 것도 다 단속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오래 이렇게 활용할 만한 사진은 좀 돈을 들이더라도 좋은 사진관에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좀 보기 싫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중국에 한번 가는데 비자 때문에 사진을 갖다 찍어서 가야 되는데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일본 사진 그런 데서 찍었거든요. 범죄자처럼 나오더군요. 그래서 역시 좋은 사진관을 추천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주변에 평가가 좋은 데를 한번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름님의 증명사진 찍는 꿀팁은 무엇인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이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증명사진 찍는 게 매해 연년 코스였거든요. 중행사였거든요. 이제 딱 이제 학기가 올라가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석부에 증명사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그걸 꼭 다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받으면 막 스물 몇 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또 친구들이랑 다 나눠 가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중학교 입학해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증명사진 찍었으니까 증명사진은 평생 찍을 걸 거의 그때 다 몇백 장을 찍은? 그러네. 네,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춘기 시절이 원래 제일 못생겼기 때문에 사진들은 다 별로긴 하지만 뭔가 사진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찍는 사진이라서 되게 자기 얼굴을 뭔가 가려야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머리를 묶거나 귀를 넘기거나 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배경이랑 뭔가 구분이 별로 덜 지어지면서 머리를 풀르면 오히려 얼굴형이 더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목구비가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를 드러내면 오히려 배경이랑 이렇게 무화되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 보이고 그래서 그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선생님이 머리를 벗겨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저도 공감 많이 가더라고요. 맨날 사진사 아저씨가 어렸을 때 막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하면 다 그걸 이렇게 넘기려고 하셨는데 지금 커서 보니까 역시 넘겨야 잘 나온다. 엄마들이 머리를 꽉 쫑겨매주는 이유를 알겠다. 이마 대보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 맞아, 그게 꿀팁입니다. 맞아. 저도 증명사진 찍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밝은 옷 입기? 그게 조금 얼굴이 반사판처럼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밝은 옷 입기. 근데 굳이 막 안 입어도 막 밝은 옷을 입히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안에 막 밝은 옷 입으면 벗고 찍으라고 사진가님도 사진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꿀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이렇게 사진관 얘기를 했는데 사진관이 배경인 허준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약간 여름에도 이 영화가 생각나고 이렇게 겨울,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에도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완벽한 스포일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완벽한 스포일러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유정원이라는 인물을 맡은 한석규 씨가 주인공인데요. 이 정원은 초원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관은 홀아버지, 신구 씨가 맡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진관이에요. 2대째 운영하는 나름 명인 사진관이죠.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정원은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 그리고 몇 달을 살 수 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첫사랑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초원 사진관을 그냥 쓸쓸하게 운영해오던 노총각인 정원은 갑작스럽게 주차 단속 요원인 다림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정원은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에 조금 예민한 상태가 돼요. 그때 갑작스럽게 다림이 찾아오게 되고 자신의 사진을 빨리 인화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원은 짜증을 내고 다림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요. 다림도 이 태도에 좀 삐져가지고 밖에서 혼자 기다리게 돼요. 그때 정원은 아이스크림을 건네면서 다림에게 짜증을 내서 미안하다라며 사과를 하고 이후부터 둘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은 자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지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면서 죽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왜 조용히 해야 되냐며 짜증을 내는 듯한 그런 히스테리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를 제외하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홀로 병원을 찾고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다림은 정원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다림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신여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은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요. 정원은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림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객들이 보기에 너무 답답할 정도로 표현을 안 하고 자신의 죽음 때문에 다림을 조금씩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둘은 서울대공원인가요? 거기서 데이트를 즐겁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둘은 정말 가까워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갑작스럽게 정원이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날 다림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서로의 연락이 끊기게 되는데요. 다림은 초조해져서 정원에게 찾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정원의 사진관은 계속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원에게 편지를 써서 초원 사진관에 전달을 하지만 계속해서 사진관 문은 잠겨있고 이에 화가 난 다림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가 돌을 집어던져서 초원 사진관의 유리창을 깨뜨리게 됩니다. 정원은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사진관을 찾게 되지만 결국엔 다림의 편지를 보고도 답장을 쓰지만 전하지 못하고 결국 홀로 다림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님이 완벽한 스포일러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검색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멜로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영화? 그래서 되게 멜로 영화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대표적인 영화 그리고 이 90년대, 98년도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90년대 그 느낌 이 뭔가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여름님이랑 저는 90년대에는 좀 어렸잖아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세미님은 남자가 같은데 가보니까 그렇게 색다르진 않아요. 이게 그 당시 개봉됐을 때는 못 봤을 거예요 이 영화를. 그 당시에는 별로 흥행작이 아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가지고 허진호 감독의 영화를 제가 맨 처음 본 영화는 봄날은 간다였어요. 그리고 봄날은 간다였고 라면 먹고 갈래요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 좀 시간적으로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마 그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작품인가요? 봄날은 간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진호 감독이 워낙 첫 번째 작품 8월의 크리스마스가 평단이나 관객한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멜로를 더 기대했던 것 같고 아마 뭐 시네와 같은 잡지에서 제가 한번 보고서 그 당시에 제가 봄나는 간다 개봉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학기가 끝나고 이 영화를 갖다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개봉날 조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봄나는 간다가 이제 기억이 났고 그 뒤에 또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찾아본 것 같진 않고 이게 종종 그 TV 텔레비전에서 좀 방송을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스치듯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98년이 우울했죠. 우울한 이유는 이제 97년 IMF 구제금융이었고요. 본격적으로 98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직되고 해고되고 또 자살률도 굉장히 치솟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겉으로는 그 어떤 한국사의 사회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진 않지만 그 여기 한석규 씨가 맡은 정훈이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고 어떤 죽음으로 가고 있는 떠밀려 간다는 느낌이 좀 갑자기 살아나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는 아까 허진호 감독을 멜로 장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멜로가 그렇게 저는 기억에 남진 않더라고요. 8월의 크리스마스, 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을까?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8월을 갖다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에 제목도 8월의 크리스마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 정원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슬프게 느껴지면서도 되게 유쾌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석규 씨가 이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 맞아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한석규를 안 사랑할 수가 있지? 맞아. 라는 생각이 정원이잖아요. 이름도 정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모습을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석규 씨가. 그래서 되게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되게 이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징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영화 초반에 우선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정원의 나레이션이 들리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어지는 시퀀스가 또 장례식장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진관에 돌아오는 듯한 그런 정원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장례식장에 다녀온 정원의 표정이나 그 나레이션이 왜 발생했는지를 떠올려 봤을 때 아, 정원이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는 게 바로 징조로서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장면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정원이 혼자 병원에 가서 그 병원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에 그냥 의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한 아이랑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이 롱테이크로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대비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원이 어떤 태도로 보이고 있는지가 되게 강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처음에는 무슨 얘기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징조를 죽음에 대한 징조를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염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프닝부터 그 죽음에 일종의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주인공 한석규 씨가 맡은 정훈이 어떤 병에 걸려있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남아있는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병원을 비춰주고 장례식장을 비춰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석규 씨의 목소리로 정훈의 목소리로 어떤 어머니의 죽음이라든지 그것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멜로 영화는 멜로 영화인데 우리 심은아 씨가 맡은 달인과 정원의 어떤 사랑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얼핏 98년대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영화 굉장히 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죽어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고해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들려요. 이 영화 곰곰이 그 시절을 갖다 돌이켜 보면. 요즘에 그 IMF를 다룬 영화도 국가부도의 날. 국가부도의 날. 저는 사실 그 영화 안 봤거든요. 근데 안 본 이유는 뭐냐면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 당시가 물론 굉장히 행복하고 유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쟤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대를 하고서 학교를 복학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알바를 하나 하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거덜이 나셨고 소식까지 끊겨 있던 시점에서 아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었고요. 계속 공부를 할까 말까 내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겹쳐져 있고 게다가 어머니께서 굉장히 또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시절을 갖다가 지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국가 부도의 날이나 이렇게 이 시절을 다뤘던 영화가 선뜻 손에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계속 기억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담담한 척 하잖아요. 담담한 척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담담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카메라의 시선도 클로즈업도 없죠. 고정 카메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호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좀 저는 오히려 그게 판타지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 정원 하석규 씨가 연기한 정원이 밤에 자기 전에 그 아빠 신구 씨가 옆에 옆방에 있는데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울음을 뭔가 참으면서 우는 듯한 장면? 그 장면 때문에 약간 아 그래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위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아름답게 보게 되는 오히려 그 슬픔이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정원의 모습에서 혹시 인상 깊은 장면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 영화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정원이 신구 씨가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주는 맞아.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엄마한테 스마트폰 알려주고 이런 것처럼 잘 못하시는데 몇 번을 가르쳐주다가 정원이 갑작스럽게 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 이렇게 종이에 적거든요. 화를 막 내면서. 근데 그 장면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보이고 정원이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원이 처음으로 뭔가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다림한테도 막 정말 좋다 싫다의 표현을 내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처음으로 뭔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제이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걸 또 아버지인 신구 씨가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보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원이 터뜨리니까 아버지가 누르고 아버지가 터뜨리면 정원이 누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인물을 통해서도 맞추고 있다라는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한부 생을 살고 있는 정원이 자신의 감정을 좀 발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까 리모컨 장면도 그렇고요. 여기 정원의 친구로 이한희 씨 나오잖아요. 정말 변함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나오세요. 근데 그 정원의 친구인 이한희 씨는 그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범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갖다가 마시는데 계속 정원이 한석규 씨가 주인공이 조르죠. 친구한테 술 좀 더 마시자. 그리고 노상 방뇨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죽는다고. 근데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정원의 친구는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비춰지는 그 공간이 경찰서예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뭐 치객 난동을 부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에서 소음이 웅성웅성하니까 한석규 씨가 정원이 소리를 치면서 화를 부랴부랴 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원이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는 나이가 뭐 심은하 씨가 맡은 달인가의 대화에서 나오지만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도 좀 감정을 표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진관에 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여러 명이 이렇게 마지막 사진인 것처럼 막 찍는데 그래서 그 정원이 사진관에서 일하니까 사진을 찍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은 이 사진의 의미? 그냥 옛날에 막 사진이 맨 처음에 발명됐을 때 사진이 영혼을 뺏어간다 이런 식상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근데 찾아보니까 그 가수 김광석 씨의 영정사진이 활짝 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영화를 허진호 감독이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에서 사진의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정원이 찍는 사진 그리고 뭐 정원이 나오는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초원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이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다림이라는 심은하 씨가 맡은 역할이 주차 단속 요원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걸 맞아. 인화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나오는 장면에서도 어린 초등학생 애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제일 예뻐요 막 이렇게 떼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런 사진들이 인화가 된 모습은 전혀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필름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니면 확대해달라는 그 사진만 등장을 하고 그 결과물은 등장하지 않는데 중간에 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여자라든지 가족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어떻게 인화되었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그런 인화된 결과물? 그러니까 딱 하나의 사진이 나오는 건 다 영정사진 같은 그런 증명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정원이가 나중에 자기 혼자 찍고 그게 영정사진이 되는 거랑 할머니가 직접 찍은 그 영정사진의 모습 그리고 다림의 모습 해가지고 다 약간 영정사진의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증명사진 같은 크기의 그 사이즈의 사진만이 등장을 한다는 게 좀 전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되게 인물이 어떻게 사진으로 표출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가 이 영화의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것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영정사진을 찍은 그 할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영정사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그게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정말 정원이 진짜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더 이 사진의 의미가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진호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8월의 크리스마스랑 봄날은 간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또 소리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허진호 감독이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가 뭔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혀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한 쌍의 영화로서 이렇게 묶기 위해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허진호라는 장르에 적합한 두 영화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사진관이 정말 과거의 유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필름 카메라로 안 찍잖아요. 코닥이라는 그 선명한 문구, 그 브랜드 상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그 시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 아날로그, 그 필름 카메라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고요. 예전에는 정말 동네 곳곳에 사진관이 있었고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한 어떤 공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은 과거보다는 정말 사진관 많이 없어졌어요. 동네에서 사진관 찾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뭐 이런 스마트폰이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 건데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그 범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억에 대한 어떤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름님이 허진호 감독님의 스타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허진호 감독의 이게 데뷔작이라는 게 약간 놀랍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 당시에 영어를 개봉시키다니 대단하시군. 왜냐면 IMF 직후니까 왠지 제 착각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았어. 투자를 되게 힘들게 받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봄날은 간다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엄청난 흥행 감독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허진호 감독님의 스타일이라고 간단하게 여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님은 허진호 감독님의 스타일이 뭔 것 같나요? 저는 예전에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밤중에 일어나서 그 TV를 켰는데 허진호 감독의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우성 씨랑 고도원인가 그 중국 배우가 나오는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허진호 감독의 영화를 본 거예요. 그 2009년도 작품이거든요. 호우 시절의 두보의 시 제목이 동명의 시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우 시절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누군가는 정우성 씨 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되게 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영화가 그 중국에서 찍은 작품이에요. 아마 한국과 중국의 합작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텐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의 배경이에요. 예. 카메라가 도시 곳곳에 그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비추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과거에 외국에서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그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달라요. 정우성 씨 남자 주인공은 아, 나 너랑 사귀었다고 주장을 하고 여자는 난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출장을 가서 그 텐진이라는 시에서 과거에 자기 친구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느낌이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거에 봄나는 간다뿐만 아니라 8월의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면서 왜 허진호 감독이 멜로물 장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멜로를 잘 찍기 때문에 중국도 진출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장동건 씨랑 그 다음에 장백지 내지는 또 누군가요? 장제희가 나왔던 위험한 관계도 있거든요. 그 영화는 뭐 잠깐만 보긴 했지만 처음에 찍었던 멜로 스타일과 점점 뒤로 가는 멜로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8월의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봄날은 간다도 그렇고요. 과거 손혜진 씨랑 또 배용준 씨 나왔던 외출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행복 예전에 누군가요? 그 황정민 씨. 예, 황정민 씨랑 그다음 허진호 감독. 예, 허진호 감독이에요. 근데 멜로 장인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점점 좀 나이가 들면서 찍는 작품들이 결말이 좀 해피 엔딩인 것 같아요. 호우 시절도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정우성 씨가 남자 주인공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위험한 관계도 잘 아실 거예요. 위험한 관계가 원래는 라클로 쇼데를 라클로라는 프랑스 작가의 그 작품이고 여러 영화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인상 깊은 작품인데 결말이 다르더라고요. 결말에서는 장치희 씨가 살고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끝나요. 원래는 그 영화나 아니면 소설은 네 명의 주인공이 다 파멸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허진호 씨가 과거로 가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좀 살려놓더라고요. 어떤 이런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여전히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미래를 갖다 기약할 수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진호 씨 감독의 좀 멜로 스타일이 좀 변화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분이 굉장히 그런 감정을 섬세하게 잘 그려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로웠어요. 예. IMF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는 또 해피 엔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림이 모르지 않나요? 그 정원이 죽었다는 게. 네. 그러니까 다림 입장에서는 뭔가 해피 엔딩처럼 끝났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관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약간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의 시점이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점이 누구의 시점일까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게 멜로 영화면 보통 저희가 저번에 러브 액츄얼리를 했잖아요. 거기 되게 수많은 커플이 등장하는데도 되게 남자 시점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멜로에서 뭔가 하나의 시점에서 뭔가 그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점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원이 물론 주인공이고 정원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막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특히 정원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다림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정원이 있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정원의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원이 다른 가족들이랑 대화를 할 때 뭐 여동생이 오랜만에 와서 수박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첫사랑 여자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장면에서도 모두 다 크로스해서 장면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원이 나왔다가 동생이 나왔다가 이런 숏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면 안에서 정원과 동생이 위치하고 정원과 첫사랑 여자, 아버지 이렇게 같은 장면에 함께 위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림이랑 다시 만남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리맵 표정을 뭐 클로즈업 한다던가 정원을 위주로 보여준다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두 개의 장면을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정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객관적인 시점의 카메라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다림이 나중에 유일하게 정원과 상관없이 일탈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림이 처음에 약간 정원이랑 이제 데이트를 준비하려고 화장품을 사러 가는 짧게 나오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 이후에 정원이랑 데이트를 하고 팔짱을 끼는 그 아까 말씀하신 심쿵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집에 가서 자거든요. 그러면서 동료는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언니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하면서 정원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귀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설레는 표정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동료 앞에서 정원의 이야기를 하는 그 다림의 모습이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장면이 유일하게 다림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여준 거긴 하지만 제일 주관적으로 다림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가 단독샷이 등장을 하니까 다림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동료 옆에서 떠드는 모습과 또 나중에 돌을 집어던지고 편지를 넣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극대화돼서 표현하는 게 객관적 시점의 카메라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그 시점 시점 숏이 나와요. 예, 대부분은 그 카메라의 시점과 카메라 촬영의 관점으로 이제 영화가 진행되긴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다림이 정원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지 모를 때 다림의 시점 숏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다림이 정원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원이 또 다림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또 정원의 시점 숏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초반과 중반 이후 초반에는 거의 시점 숏이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중반 이후에 기다리는 다림, 그 다음에 바라보는 정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촬영에 있어서 시점 숏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 등장하는 생각나는 장면이 다림이 너무 기다리다 지치잖아요. 계속해서 편지도 가게에서 계속 집어넣는데 소식은 없고 가게는 닫혀져 있고 영문은 모르고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밤에 찾아가서 창문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관 안에서 그 깨진 창문 바깥으로 그 시문아 씨가 맡은 다림을 갖다가 찍으면서 이제 컷이 되면서 넘어가는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저는 이 여성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름님께서 좀 돌발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미스라고 생각했던 우리 남자 주인공이 창 바깥으로 시문아 씨가 이게 단속하는 장면, 다림을 쳐다보는 그 장면도 좀 기억에 남긴 남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굉장히 감정사이에서 좀 표출되지 않는 감정들이 지금 밑에 이렇게 잔잔히 흐르고 그런 거를 그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다림은 적극적이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정원은 네. 되게 뭐랄까 말이 없는 사람인 듯한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면? 이렇게 창문으로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두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 절제에 실패하는 다림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다림이가 스무 살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충격. 나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엄청 어린데? 네, 그래가지고 뭔가 오히려 노련한 어른과 노련한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인물들이 그냥 절제를 할 뿐이지 영화가 절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에는 시점샷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리를 만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다림이가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원이 편지를 답장을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주변 카페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멀리 위치하는 다림을 보기만 하고 결국에는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오그라들고 그게 왜냐면 그게 뭔가 다림이 그 초원 사진관에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과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주인 그때의 시점이 다림이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걸 던질 때 어쨌든 초원 사진관에서 다림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정원의 시점에 이입한 카메라가 등장해서 그 정원의 손이 막 이렇게 다림의 실루엣을 이렇게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저는 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림이 돌을 던지는 장면이랑 좀 다른 결의 연출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엥? 너무 오그라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초원 사진관은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림이 정원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초원 사진관을 계속해서 찾아가는데 다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를 타고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기도 힘들어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도망가니까 딴 데서 먹어라 이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햄버거 먹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림의 위치와 정원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나중에 정원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엔 떠나가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이 반대가 되더라고요. 제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정원이 떠나게 되고 항상 돌아다녔던 다림이 다시 제자리에 그냥 남게 된다는 점에서 뭔가 죽음과 삶을 되게 체화한 인간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8월과 크리스마스가 전혀 안 어울리지만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두 인물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싶었던 허진호의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영화가 허진호 감독이 뭐 연출도 했지만 각본의 시나리오에 또 참여를 했어요. 뭐 다 쓴 건 아니죠. 다른 뭐 오승욱 작가이자 감독도 이 각본에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아까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나 보면은 8월이라는 것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이잖아요. 보면은 이 영화의 어떤 시간적인 그 배경이라는 게 8월부터 한 12월? 한 4개월 정도의 그 영화적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8월은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이잖아요. 그에 비해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 영화의 마지막도 그렇게 장식하고는 있지만 하얀 눈이 덮인 거리를 사진관을 이제 비춰주면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그 여름과 겨울이라는 것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계절이 이 영화 속에서는 묘하게 등장하고 또 제목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이 두 남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이제 크리스마스는 12월이고 이제 겨울로 마지막을 가고 있는 한 사람 남자 주인공과 한창 그 자신의 젊음을 갖다가 이제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 저는 그 이 두 명의 그 조합 한석규 씨와 심은아 씨의 조합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물론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Tell Me Something 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석규 씨와 심은아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IMF 구제금융 이후에 98년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신입 감독한테 한석규라는 그때 정말 잘 나가는 탑 배우였거든요. 그리고 심은아 씨도 뜨고 있던 여자 배우였는데 이 둘을 캐스팅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흔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연기적인 면에서 좀 정점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한석규 씨는 굉장히 허허 실실한 아저씨로 나왔는데 심은아 씨는 굉장히 좀 당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거침없이 표현하는 역할.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놀이공사한 다녀와서 거리를 걸으면서 군대 자기 후임 이야기를 한석규 씨 정원이 이제 막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심은아 씨가 살짝 그 팔짱을 끼고 가는 그 장면에서 심쿵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를 좀 아름답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석규 씨가 연기한 정원은 되게 정적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은아 씨가 연기한 다림은 되게 상큼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잖아요. 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편지에 답장이 없잖아요. 다림에. 그래서 항상 편지를 받는 정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편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편지를 받는 정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편지라는 소재를 포함해서 정원이가 계속해서 자기 표현을 안 한다는 점에서 저는 수신자와 발신자로 나눌 수 있다면 수신자로서의 정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수신자로서의 정원이
자기가 발신자가 되고 싶어서 안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고 싶지만 자기가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편지를 쓰고 그 다림을 만나러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냥 나레이션으로만 전달될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 편지의 내용인지 저희는 알 수 없고 다림이 그 편지를 받은 건지 정원의 목소리 이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나레이터로도 등장을 하고 하지만 이 정원은 결국에는 뭔가를 전달하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가족들에게 다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듣기만 하는 정원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전 되게 수신자로서의 정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첫사랑 여자가 그때 뜬금없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정원이가 많이 좋아했었다라는 정보만 동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여자애가 뭐 남편한테 맞고 지낸다더라 뭐 애가 둘이라더라 이런 정보도 그냥 정원이가 계속해서 듣기만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여자분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정원이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무언가를 계속 듣기만 한다는 점에서 정원이가 무엇을 듣고 있지? 라는 거에 저희가 촉각을 좀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은 게 8월이라는 그 여름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게 되게 물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해가 약간 햇빛이 이렇게 조명이 쬐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때 꼭 이렇게 마당에 수도가에서 이렇게 막 음식하려고 막 팔을 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듯한 장면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이 영화에서 물의 소리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정원이가 처음에 얘가 아픈가? 라는 우리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약을 이렇게 뜯으면서 물을 따르는 장면에서 물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첫사랑 여자를 만나서 차 한잔 먹자 해서 차를 따르는 소리에도 엄청 크게 들리고 그리고 이하니 씨를 만나서 막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물에 관련된 비와 물에 관련된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들은 모두 정원이 뭔가 듣고 뭔가를 말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술에 취해서 친구에게 나 이제 곧 죽어 라고 그냥 이상한 헛소리를 하듯이 해버리고 첫사랑 여자친구를 만나서 되게 아쉬운 대화를 나누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원이 감정이 되게 폭발쳤을 때 하지만 그걸 전달하지 발신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물에 대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물의 사운드, 주변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림이 돌을 던지게 될 때 다림은 직접적으로 던지는 그 사운드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20분 동안 아무런 대사도 나오지 않다가 돌이 갑자기 던지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되게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다림이 던지는 돌과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때문에 정원이 그동안 내지 못했던 여러 주변 비나 물에 대한 음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물이나 사운드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원이 유일하게 표현하는 게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진솔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거기서. 세미님은 나레이션, 정원의 나레이션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나요? 일단은 중간중간마다 한석규 씨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정원의 음성이 이제 들려요. 그래서 보면은 죽고 나서 망자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자신의 생전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전달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붙이지 못한 편지, 다림한테 그 보내는 편지가 한석규 씨가 맡은 정원의 진심이죠. 근데 그 편지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후에라도 어떤 유품으로서 전달이 됐나?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마지막에 우리 여자 주인공 시무라 씨가 맡은 다림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사진관에 전시되어 있는 증명 사진으로 아는 것 같아요. 환하게 그 웃고 있는 그 사진에서 아 남자의 어떤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겨울에 그 사진관 앞에서 시무라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서 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엔딩 크레딧과 함께 올라오는 한석규 씨의 이제 노래 8월의 크리스마스 그것도 굉장히 이 영화를 두고두고 좀 기억하게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망자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담담하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는 노래로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한석희 씨가 이 세상에 안 사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정말 정원이가 죽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필름 필터링을 통해서 이 영화를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본 지 사실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번도 넘게 본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나한테 왜 좋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당시를 산 것도 아니고 이 영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에 내가 그때 가보지도 않았고 했는데 이 영화가 그냥 마냥 좋았던 건 이 90년대 후반에 한석규와 심은아라는 아이콘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제이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원의 태도, 그 정원의 인물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또 20살의 상큼한 다리미의 그 역할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해피엔딩처럼 끝나고 다림이 뭔가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사진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다림이 뭔가 성숙한 듯이 그런 옷차림이나 화장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영화 전체가 다림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물론 제가 이걸 처음 본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를 봤을 때 뭐 두 번째 봤을 때라는 식으로 그때 제가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저한테는 이 영화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영화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내가 처음 봤을 때 어땠지라는 식으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듣고 보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기 전에는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거리, 기본 플롯을 다 알고 있고 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막상 보게 되면서 재미났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기억, 물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지만 그 과거의 전성기였던 한석규 씨와 심은아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심은아 씨가 2000년 초반까지만 활동을 하시고 결혼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은아 씨의 가장 니즈 시절을 또 볼 수가 있는 작품. 아, 이쁘시긴 이쁘시더라고요. 미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가졌고 그 당시에 어떤 정서나 느낌 그 다음에 또 배경들을 보면서 좀 과거를 갖다 이렇게 회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여름에도 생각나고 크리스마스도 생각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군산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사진관 세트장에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겨울에 군산이 또 멋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8월의 크리스마스와 함께 한번 겨울을 맞이하여 한번 겨울 여행을 군산으로 떠나보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렇게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프닝 때 또 얘기했었는데 저희 항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 오늘 방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셔도 되고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영화에 맞게 큐레이팅을 나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같이 작품이래 방송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겠지만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